자, 이제는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회원 가입이나 인터넷 연결 그런 것도 없이 동영상 파일을 여기에 넣으면 제네레이트 누르면 이제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자막 파일도 이렇게 생성이 돼요. 영상에 들어있는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타이밍까지 알아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렇게 SRT 파일로 완성이 됐습니다. 내 컴퓨터 안에서 로컬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자막 프로그램 설치를 해봅시다. 방금 따끈따끈하게 포맷한 윈도우 11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따라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을 거예요. 설치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Git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그냥 다운로드 누르고 64비트 버전 다운로드. 그리고 파이썬 버전 반드시 310.11 윈도우즈 인스톨러. 그리고 FFmpeg 릴리즈 에센셜 버전 요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세 개가 준비가 됐어요. 먼저 Git 설치 더블 클릭.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음만 누르면 돼요. Git 설치 완료. 다음에는 파이썬. 반드시 이거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스톨 now. 그리고 이거 누르고 close. 그러면 두 개는 설치됐으니까 지우고 FFmpeg 압축을 풀고 이렇게 압축을 풀어준 FFmpeg 폴더를 저는 구분하기 좋게 C 드라이브로 이쪽에 이렇게 옮겨줄게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Q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죠. 환경 띄우고 변수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누르고 이쪽에 환경 변수 누르고 PATH 써 있는 거 한번 클릭한 다음에 편집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찾아보기. 방금 전에 C 드라이브 안에 FFmpeg 폴더를 넣어놨죠. 들어가서 BIN 폴더 선택을 하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확인. 설치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위스퍼 맵UI 설치합시다. 설치하고 싶은 경로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서는 C 드라이브에 그냥 설치를 할게요. 오른클릭 터미널에서 열기 들어가서 설치 명령어 이거 입력하고 명령어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아무튼 엔터 누르면 네 이렇게 위스퍼 맵UI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인스톨 윈도우즈 배치 파일이라고 써 있는 거 더블클릭. 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 암호키나 누릅니다. 실행은 스타트 웹UI 이거를 더블클릭하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러닝 로컬 URL이라고 이렇게 링크가 나오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위스퍼 웹UI 창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도 알아볼게요. 위스퍼 웹UI는 총 4가지 기능이 있어요. 파일, 유튜브, 마이크, 자막 파일 자체를 언어 변환. 먼저 파일부터 보면은 여기를 마우스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파일 또는 음성 파일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파일이 인식된 상태에서 이쪽에 모델 고르는 칸이 있죠. 성능이 높을수록 모델 용량이 커진다고 하는데 제작자 설명에 따르면 성능이 제일 좋은 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램 용량이 1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테스트에 사용할 그래픽 카드가 3080 Ti 그래픽 카드 램 용량이 12기가 짜리니까 저는 라지 V2 그대로 두고 그리고 동영상에 사용하는 언어를 이쪽에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언어를 지원을 해요. 저는 코레안, 한국어, 그리고 자막 확장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일반적으로 SRT를 사용할 거고 Generate 눌러보면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대략 2.8기가짜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모델 파일은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네, 모델 파일 다운로드가 끝나면 지금 그래픽 카드 램 용량을 대략 11.2기가 사용하면서 자막 파일로 변환 시작합니다. 10분짜리 영상이 변환하는데 대략 2분 정도 내외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변환된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변환이 됐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폴더 모양 요거를 누르면 방금 전에 변환한 자막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영상에다가 넣어볼게요. 본체 무게 중심이 원으로 된 받침대 쪽에 있으니까 뭐 이게 쓰러질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자, 이렇게 자막이 잘 나와요. 다음으로 유튜브 탭 들어가면 이쪽에 유튜브 링크라고 있죠. 만일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링크를 붙여넣기 하면 유튜브 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생성 누르면 유튜브 영상 안에서 말하는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자막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까지 대부분 영상에 자막 파일이 없다 그랬을 때는 주소로 자막 파일을 생성을 해놓은 다음에 유튜브 관리 탭 자막 쪽에 들어가면 자막을 따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SRT 파일로. 여기서도 자막 생성된 다음에 폴더 누르면 네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자막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 탭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녹음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생성하는 거라 요거는 뭐 나중에 업데이트가 더 되면은 실시간으로도 번역이 되려나? 텍스트 투 텍스트 번역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막 파일 있죠? 이거를 이쪽에 끌어서 놓으면은 이쪽에 모델 고르는 칸이 있는데 세개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모델 3개 중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맨 위에 거는 그래픽카드 램 용량이 최대 16기가까지 필요합니다. 성능이 제일 좋은 맨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제가 3080 Ti에서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고 4080에서는 대략 13기가에서 14기가 정도 먹으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제 테스트 컴퓨터는 3080 Ti니까 1.3B 선택을 하고 코리안. 그러면 이 한국어로 된 자막 파일을 어떤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건지 저는 일본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변경을 누르면 이렇게 모델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이거는 처음에 한 번만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자막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자막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부류는 완전히 무료가 아니라 부분적인 무료라 가격 정책 쪽에 들어가 보면 무료 사용자는 월 120분만 음성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스퍼 웹 UI 이거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자막 파일이 생성이 되니까 SRT 파일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부류 실행을 합니다. 영상 파일 이쪽에 동일하게 넣은 다음에 새 프로젝트 음성 분석 사역 안함 그리고 확인 자막 눌러서 자막 파일 불러오기 파일 첨부 누르고 위스퍼로 만들어 놓은 자막 파일 선택을 하고 불러오기 누르면 부류 할당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쪽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과연 번역 기능 성능이 위스퍼 웹 UI가 좋냐 아니면 부류가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퍼 웹 UI 이 기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좀 내려보면은 지금 이 자막은 위스퍼에서 번역된 자막을 이렇게 불러온 건데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 언어들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MIDD라는 글자는 이 부류에서는 아예 인식을 못 해가지고 그냥 공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MIDD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도 않은데 이 Draw Region이라는 기능도 제가 한글로 말하는 게 드로우 리전이라고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나중에 부류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더 성능이 좋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한다면은 프리미어에서 컷 편집 끝낸 영상을 위스퍼에 넣어가지고 자막 파일 뽑아낸 다음에 뽑아낸 자막 파일을 부류로 불러와가지고 자막 다듬은 다음에 다듬은 자막 파일을 다시 프리미어로 불러와가지고 자막을 입힐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류랑 위스퍼 웹 UI랑 어떻게 번역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비교 영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빨간 마법사,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한 칸 내려서 브레이크 입력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올 캐릭터 파란 마법사.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내장을 뽑아볼게요. 내장에 그림이 구워졌습니다. 왼쪽은 빨간 마법사, 오른쪽은 파란 마법사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호작용을 시켜보면 핸드 투 핸드, 손을 잡다, 걷다. 제가 해본 바로는 대부분 90% 이상이 MIDD를 넣으면은 캐릭터만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MIDD 이걸 넣으면 됩니다. 빨간 마법사한테도 이쪽 뒤에 MIDD 넣고 초록 캐릭터한테도 이쪽에 MIDD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장을 뽑아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전 프롬프터는 이렇게 로라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아닌 화면을 분할할 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텐션 모드 이걸로 바꾸고 기본으로는 1, 1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가로로 반이 갈라지죠? 그러면 지우고 2, 쉼표 1 이렇게 입력하고 눌러보면 비율이 2:1로 나눠집니다. 자, 이러한 비율로 입력을 해주면 화면이 3개로 분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에 영어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엔터로 한 칸 내려서 맨 윗줄에 선셋 이게 저녁 노을이니까 0번에 저녁 노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애드 로우 한 칸 띄우고 리버사이드 강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애드 콜 한 칸 띄우고 원걸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복장 입력해주고 내장을 만들어 봅시다.